안녕하세요. 헤럴TV의 해븐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도 많이 기다렸고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 제품 초합금혼 GX-85 킹 브라키온 티타노스라고도 하죠. 네, 바로 그 제품입니다. 저도 지금 바로 지금 물건을 구매해서 받아와서 아직 뜯어본 상태도 아니고 미개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두근거리고요. 빨리 뜯어보고 싶네요.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달 경에 발매를 한다고 그랬고요. 금액은 29,160엔, 네, 29,160엔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우선 박스 한번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네, 지금 킹브라키온 모습이 굉장히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로고에 이쪽에는 아무래도 주렌자, 그죠? 주렌자라고 써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이 시대 때 파워레인저, 그죠? 파워레인저 시대예요, 원래는. 파워레인저 때 봐서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예, 요게 좀더 친숙했던 제품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제품 뭐 구매도 못 했죠. 뭐 비싸 가지고 구매도 못 했고 국내에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 제품이. 그래서 해외에서는 수입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뭐 수입이 그렇다고 막잘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 있고 구매하기 힘들었던 제품입니다. 아, 박스를 한번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옆면이랑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네, 옆면 박스고요. 박스가 굉장히 커요, 지금. 네, 제 손바닥이 이만한데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뒤에서 티타노스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뭐, 예, 합체하라고 써있네요. 합체. 가타이. 네. 아, 기대됩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봉입니다. 미개봉에서 개봉으로 되는 순간. 아, 여기 다, 삼면을 다 뜯어있네. 탁. 딱, 오케이. 박스 윗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네, 티타노스 네. 이런 대포, 그죠? 이런 목, 그다음에 이거는 발 앞발 같아요. 앞발이 두개 들어있고 철사, 그죠? 철사는 좀 이따 어떤 용도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우선 여기만 꺼냈는데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 제품만.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전 박스를 치우고 네, 제품 구성도입니다. 구성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완전 아이스크림 박스죠? 예, 제 딸이 봐도 아이스크림 박스 사온 줄알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잘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만 까볼게요. 그러면 안에 본체가, 네, 늠름한 본체가 안쪽에 있습니다. 엄청 무겁네요. 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 네.
굉장히 무거워요. 와, 도색 같은 거 뭐, 지금 보시다시피, 네. 엄청 깔끔합니다, 예, 지금. 나무랄 데가 없네요. 와. 깔끔합니다. 바퀴도, 바퀴가 왜 이렇게 묵직한가? 와, 굉장히 지금 돌리는데도 묵직한 감도 되게 좋고요. 이 바퀴의 디테일을 보면, 고무. 와, 이 고무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엄청 심혈을 기울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바로 옆에 부품 조립을 해볼게요. 우선 티타노스 목입니다. 목 설명서에 좌우로 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지금 네, 목을 네, 목을 이렇게 꽂았고요. 티타노스 이거 킹프라큐 별명이 그죠? 둘리 엄마죠? 둘리 엄마 같네요 진짜. 그리고 이게 앞발 그죠? 손 앞발을 이렇게 올려줘서 앞쪽에 꽂아줍니다. 앞쪽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반대발도 꽂아줍니다. 오케이. 멋있네. 앞발을 이렇게 꽂아주시고, 목이, 좋습니다, 목이. 그리고 이 제품이 아까 포, 예, 포인데, 와, 여기 합금이네요. 포에서 이 부분이 합금입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 합금인데, 엄청 무겁습니다, 이 부분만. 예, 이 제품이 이제 꼬리가 되겠죠? 이렇게 결합해서. 네. 결합해서. 꼬리도 엄청 안 껴지네요. 꼬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요번에는 전차 모드로, 예, 탱크 모드가 있죠. 요거는 탱크 모드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킹브라큐 기부 모드고, 예, 등에 해치를 열고 꼬리 힘겹게 여는 꼬리를 지금 한쪽씩 꽂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홈에다가 한쪽씩 뒤로 꽂아가지고 앞으로 당기는 거네요. 뒤로 당겨서 넣어서 앞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커버가 빠지나봐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앞에 당겨서 가슴팍을, 네, 빼주시고. 야, 여기도 합금입니다. 멋있죠? 도색도 잘 되고. 여기서 요 바퀴를 앞에 빼주시고 내려주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합금이 되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발은 빼주세요. 앞발 빼주시고
여기도 앞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발을 빼주시고 여기 드래곤 조드 드래곤 시저의 앞가슴을 여기다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꼬리 요거를 여기 대신 이제 꼬리에다 껴줬네요. 저도 킹브라키오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 처음입니다. 네. 뒤에 꼬리를 껴줍니다. 꼬리를 껴줬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껴줬고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전차 모드죠. 예, 전차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예. 전차 모드. 와, 전차 모드 멋있습니다. 네. 잘 움직여요. 바퀴에서도. 요 전차 모드가 끝이 아니죠.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합체해서 다이노 울트라 조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예 보여드리지도 않았던 거 제 거 블랙 대수신입니다. 그죠? 블랙 네 수제 대수신. 예. 뭐 아직 리뷰도 안 했고 보여드리지 않은 건데 네 한번 지금 같이 그냥 한번 할게요. 우선 이거 가슴 파츠를 네 클릭 소리가 딱 나네요. 그죠? 클릭 소리 나는 데를 딱 꽂아주세요. 가슴 부위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인트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조인트는 메가조드 꼬리 부분에 이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에 꽂아줍니다. 조인트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메가조드는 네, 메가조드 잠깐만 한쪽에다 치워놓고요. 솔직히 제 포스로 메가조드의 여기 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드래곤 조드 전차 모드에서 드래곤 조드 네. 킹 브라큐에서 목이 지금 굉장히 쓰여 있죠. 목이 간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좋아. 간절이 많다는 거 좋은 거죠. 여기다가 체인을 한쪽씩 홈이 있거든요. 여기 홈이 있어서 홈에다가 꽂아줍니다. 예.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 홈에다가 네, 꽂아줬습니다. 색깔 체인. 네. 입도 열리네. 아까 입 안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입이 열리네. 와. 그리고 바로 우리 수지 대수신을 삽입을 하죠. 삽입 네 넣도록 할게요. 예. 이 뿔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뿔을 조심해서 이 홈을
이 홈을 여기 구멍에다 이 아까 보시면은 요 조인트 있죠? 여기를 아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보시면은 이 브라키오 등 쪽에 머리 쳐봐. 요 꼬리 부분에 있던 메가조드 꼬리 부분에 있던 거를 여기다가 꼬리라고 하네요. 여기 꼬리라고 고정을 시키겠다 이거죠. 꽂아볼게요. 뿔은 조심하고. 네. 뿔이 굉장히 타이트한 다리가. 와 다리가 굉장히 타이트하네. 그래 차라리 뿔을 빼는 것도 괜찮겠어. 다리를 넣어주고 뒤다가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뒤다 꽂았어요. 아 우선 거의 올블랙이라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와 줄리 엄마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할게 있죠 그죠. 네. 아까 이거 장갑을 와 여기 쓰덩이 쓰덩이 많네. 쓰덩이 장갑을 네. 메가조드 손에 착용을 하겠습니다. 장갑을 네 여기 조인트를 주먹에 꽂으라고 하네요. 여기 원모스입니다. 네 반대쪽도 똑같이 야 무거워서 손이 알아서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철사를 손이 그냥 내려가요. 이 철사를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걸 열어서 아 철사를 아, 아이고 난리도 아니 철사를 쥐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 킹브라키오를 조련하는 조련한다는 양 예 해주시고 와 이거 너무 에바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팔이 와 그냥 내려오네. 막 이 합금이 너무 무겁네. 주먹 앞에 합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팔이 그냥 내려와요. 키덜트 장난감이다. 이거. 인내가 없으면은 네, 됐습니다. 와 어우 팔이 무거우면 계속 내려와. 이렇게 해서 예. 이건 전동 기믹이 없네요 그죠? 전동 기믹이 없어요. 전동 기믹이 있었으면 더 비쌌겠나? 더 비쌌을 거예요. 그죠? 아, 멋있습니다. 우선 목을 좀 똑바로 해볼게요, 이번에. 와, 자태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뽀대가 장난 아닙니다. 색깔도 뭐 장난 아니고요. 한번 싹 돌려볼게요. 아, 무거워서, 무거워서 돌질 않아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장난감이 이 정도면 장난감이 아니죠. 왕국 아니죠. 와 꼬리는 더 길게 해주셔도 돼요 그죠? 어차피 와 옆모습이요. 아 멋있습니다. 아
뭐 가동하면서 포가 움직이죠, 그죠? 뒷모습. 남자는 등으로 말하죠.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야, 멋있네요. 비싼 값을 합니다. 무게는 뭐 지금 이렇게 해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야, 엄청나게 무겁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리뷰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도 지금 물건을 막 받아서 지금 뭐 설명서도 안 보고 바로 즉석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빨리 리뷰를 해야겠다, 심장이 두근거려 가지고 지금 빨리 바로 개봉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품은 굉장히 뭐 지금 보시면 도색도 그렇고 뭐 디테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되게 깔끔해요, 그죠? 스티커가 없어서 되게 깔끔하고, 제품도 그리고 상당한 무게 합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만지는데도 무겁고 네, 되게 만지는데 좋습니다. 예. 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하고 싶은 말이.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